독립운동가 박규강 선생의 후손분들을 저희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나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훈훈하게도 인사를 하시고 예, 앉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쭉 구미의 대표적인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박희광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두 분의 아드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의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박정용입니다. 둘째 아들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둘째 아드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의 첫째 아들 박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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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노원 아나운서, 저희가 일어서서 이제 두 분을 맞았는데 예. 큰절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귀하신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독립운동가 박규강 선생의 연극을 잠깐 봤거든요. 네. 8월 되면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예. 많이 나죠. 참, 저희가 어릴 때에 아버님도 뭐 별로 뵌 적도 없고 또 성인 되어서도 1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네. 말 참 많이 그립죠. 예. 네. 우리 독립운동가 박희광 선생님은 언제 별세하셨나요? 1970년 1월 2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사진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럼 둘째 아드님이 19살 되셨고요. 네. 큰아드님이 몇 살 되셨던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18살인가? 그쯤 됐어요. 아니, 23살. 23살인가? 예. 두 분이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그러시네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두 분이 네.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네, 네. 아, 예. 네. 아니,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박희강 그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의 연극으로 저희가 먼저 인사를 네. 드렸잖아요. 네. 만주에서 활동을 하셨던데 어떻게 그 어릴 적에 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네. 그 저희 그 할아버지 그 윤자 하자 할아버지께서 네. 저 의병 활동을 구미 지역하고 안동 지역에서 자금 모집 측으로 또 운동을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예. 의병 예. 활동을 하셨군요. 그런데 예. 이제 그 경찰 그 국에서 그 사찰을 했는데 예. 안동의 김동산 선생님하고 이병으로 같이 등록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김동산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만주로 전 가족들 다 데리고 이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네. 아버지께서도 같이 가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12살입니다. 나이가 12살이고 만주로 가신 거예요? 예, 만주로 가실 때 그래 구미엘은 이제 백부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고모님 두 분 두시고 이제 5남매고 이런데 8남매인가 그랬대 예, 남자들만 5분이고 네. 이런데 그 두 분 두 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만주로 이주하시는 아버님 형제분이 그럼 네.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예. 독립된 다음에 들어오신 건가요? 언제 한국으로 오셨을까요? 그 아버님이 거기에서 이제 남성자 학교라고 지금 말하면 초중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 이제 졸업하시고 그 16세 된 해 그 독립운동에 가담하셔 가지고 할아버지께서 너는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권유를 하고 이러니까 네. 아마 의열단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16세예요? 예, 16세. 어린 나이입니다. 예, 학교를 나오고 나서 네. 그런데 아버님 그 신체가 상당히 크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머니가 적으시니까 적고 후세들은 많이 컸어. 네. 네. 근데 우리 박희광 선생님이 자제분들도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쓰라 자제분들이 많으십니까? 형제분들이 많으십니까? 제가 뭐 5형제입니다. 아. 네. 저희 저 바로 밑에는 여동생이 있고 네. 전부 5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네. 그 자제분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박희광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란 것을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좀 아셨어요? 아버님의 활동을? 몰랐죠. 만주에서 특히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얘기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시절에는 네, 1945년대 해방되고 네. 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이제 그때 뭐 형님은 6년도에 태어나시고 저는 또 50년도에 태어나고 이래서 그 60년대 초까지는 별로 네.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만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의열단에 있을 때 의열 단원들이 무력 투쟁을 하고 이래서 일본 국력이 의열단을 와해시키려고 그 중국에 그 마적단 있지 않습니까? 네. 마적단을 해유해가지고 그 뭐 돈을 준다든지 이래서 의열단을 그 척결을 하라는 예. 그런 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지 의열단의 이제 그 기지에 네. 저 뭐 들어와서 총격전을 벌리고 예.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의열단 독립군이 이겼다는 그런 에피소드 얘기를 한번 해 주셨고 예. 우리 박기광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예예, 예. 직접 총격전 벌려가지고 그 의열단 독립단이 이겼다는 예.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조달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경찰 주재소 네. 예, 일본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가지고 이야. 무기를 탈취를 하고 그런 일이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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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감이 나셨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때는 조금 어렸을 때 실감이 났는데 나중에 커서는 생각해보면 그런 기록들을 제가 많이 남겼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참 노력하셨구나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열단 안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뭐, 예. 아버님이 그 특수훈련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특수훈련을 받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6개월 과정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신안무관학교가 1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6개월짜리가 그 장교가고 이제 특수 임무를 맡을 그런 그저 네. 활동인데 그게 이제 수영하고 승마, 예, 그다음에 사격술, 그다음에 저 폭탄 제조술, 예, 그리고 변장술 예, 그런 한 여섯 일곱 가지를 거기서 터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특수 그 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활동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그 교육을 받으신 그 나이가 몇 살 때 그러면은 그런 모든 아마 그때는 거예요? 한 19세 정도 동지들은 20세고 24세고 이래서 그분들은 사형 당하고 2심에도 사형 당하고 네. 아버지는 1심에 사형, 2심에 무형을 받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게 미성년자라고 이제 예.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셨어요. 예예. 예. 근데 네. 우리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를 예. 직접 들으시면서 예, 잘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아버님 우리 박희강 선생님께서 여순 감옥에 갇혀서 예. 거기서 또 고문을 그렇게 또 많이 당하셨다고. 예예. 예.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근거되고 나서 네. 그 일본 군이나 경찰들이 사건 일어나는 걸 전부 다 막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문을 하는데 한 일곱, 여덟 분을 기절을 해가지고 네. 감방에 들어갔다 그러다. 기절을 안 하면 감방으로 되돌려 보내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악독하게 그 고문하는 게 그 대나무와 파란 대나무 껍질 있잖아요. 네. 그걸 얇게 깎아가지고 사람 손톱 사이로 끼어넣는 네. 그런 악독한 그런 고문이 있고 그러고 좀 그 저 남성 기두라든지 이런 데 예민한 부분에 돼지 빳빳한 돼지 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상처를 내는 말이지. 그런 고문을. 그런 고문을 당하면은 기절 안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 아드님께 예. 예, 예. 얘기를 그런 하셨어요? 얘기를 해주시고 예. 보통 뭐 물고문이라든지 뭐 폭력 쓰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아드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밤에 참
오감에서 들은 적은 제가 몸에 상처도 만져보고 했거든요. 예. 등 중앙에 예. 우쪽에 저 그 척추 우쪽에 중앙에 요만큼 그 구멍이 나 있었어요. 네. 그 아버지 이거 웬 겁니까? 예. 이거 총알 뺀 자리다. 아하. 또 그 말 하시면서 조금 심각한 얼굴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어서 그 이제 외경하고 중국하고 그때는 이제 합동 작전을 해가 또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을 처결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죠.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는 옷이 조금 두툼한 솜옷이라니요. 네.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를 저 소금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물 대신에 네, 물 대신에 목이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목을 축시고 그러시군요. 그런 이야기. 박희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돌보지 않아서 좀 서운하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예. 좀 궁금한데요. 어릴 때는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60대 초까지 아마 아버지의 기억을 별로 못했죠. 잘 뵐 수가 없었잖아요. 예, 예. 네. 저는 기억이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예. 장남이시니까. 하거든요. 네.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은 산지기 집에서 무료로 살면서 그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이래 또 공상도 해보고 왜 아버지는 나라 찾기 위해 가지고 몸을 바치고 가정도 버리고 네. 일조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찾았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원자 폭탄이 됐든 어쨌든 우리는 일조를 했잖아요. 네. 나라 찾기 위해서 일조를 했는데 우리는 땅 한 평도 없고 딴 사람들은 왜 땅은 우리가 찾으려고 목숨 바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땅 투기하고 그러네요. 팔고 사지 예. 그런데 시근이 없는 그런 이제 한탄도 예. 많이 근데 해봤어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있기까지 애쓴 분들의 어떤 삶이 그렇게 농동치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해방이 되셨으면 집으로 올 법도 한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집에 오시지 않고 백범 김구선생 경호영원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 1945년 해방될 때에 이제 김구 선생은 9월 달에 네. 9월 달에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으로 정식으로 못 왔어요. 네. 그 이승만이가 조금 그 방해하고 좀 이래 개인 자격으로 그 임정 직원들하고 그 온 걸로 그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 오셔가지고 그 축점장이라고 경고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처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경과 보고를 드린다고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지령에 의해 가지고 그런 3인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옥살이 20년 하시고 나서 경과 보고 드리러 경고장에 가셨어요. 네. 갔더만 손을 잡고 우시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래 이제 나라가 이제 김구 선생님 다시 예, 네. 그 될 때까지 자기도 좀 보호해주고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 네. 활동을 펼치신 우리 박희광 선생님의 기록이 당시 독립신문과 당시 보도에 다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화면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아 저기가 저희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그 자료 같은 걸 모아놓고 활동을 그 기념 사업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광 선생과 관련된 자료들 예,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군요. 이게 예, 대정 그 1924년도에 예. 6월 달에 근거되고 나서 아마 신문에 났던 그 남자의 자서서 박희광 선생님 일화를 연극이네요. 대구에서 창작 오페라 했는기고 이 남자의 그 남자의 자서전은 대구에서 그 연극했는 구미에서 연극했는 그런 제목이고 그 남자의 자서전하고
여기 아버지 저 만 네 살 때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 찰랭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큼직한구나. 동아일보. 아,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실렸군요. 정말 귀한 자료들이네요, 전부. 네. 하나하나가. 저게 아마 그, 저, 그 재판한 그런 과정을 7분이나 8분 신문에 남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박기광 선생님이 재판받은 예, 기록이 독립신문에 예, 다 그때 보도가 됐었던 예, 거군요. 그때 저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증거자료가 예, 권총 3자루, 그래 총격전 벌리고 나서도 남았는 게 탄알 160발, 160발 남아있었고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군요. 폭탄 하나, 네, 그다음에 사형 선고문 수매 이렇게 돼 있다. 예. 네. 근데 네, 지금 훈장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좀 훈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와. 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네, 계속 보관을 하다가 네, 이렇게 지금 얼룩이 가지고 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또 제작을 새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건국 훈장. 박기광 네, 선생님의 네, 건국 훈장. 이게 건국 훈장 국민장입니다. 아, 네. 당시에. 근데 이게 저 그 김영선 정권 때 이게 명칭이 건국훈장 국민장이라는 그 훈장 명이 있어가지고 독립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독립장이요. 그런데 독립장부터 위로는 훈장이 두 개씩입니다. 아하. 예, 고위에 이제 제일 큰 거는 대한민국장. 네. 그다음에 대통령장. 예. 그다음에 독립장이에요. 가보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민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아버님이신데 이제 네, 197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아버님과의 기억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네. 60년대까지는 그 저 대구에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기억은 없고 그 아마 그 김구 선생 돌아가실 때가 49년 6월 달에 안두희에 얘가 저격당했거든요. 네. 그때까지 서울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백범 선생하고 경호를 책임지고 계셨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은둔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 그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대구에서는요? 네. 대구에서 그 저 여순 형무소에서 배운 게 양복 기술입니다. 아, 양복을 네, 양복을 만드는 예, 기술을 예, 그 형무소에서 그걸 취득을 했기 때문에 예, 대구 교동시장 안에 예, 거기 양복점을 경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양복점을 생계를 이어가신 예, 거군요. 예, 그러면. 그런데 예. 그때 예, 백범 김구 선생 인사 드릴 때 비서를 통해 가지고 돈을 2,000엔 지금 2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 백 100원이면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니까 20채 값을 받아가지고 네, 이걸 개인적으로 좀 취득한 게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유교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어린애들도 과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이런데 살아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언제 기념사업회 내에 말이지 그런 설립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네, 고아원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봉사하라 하는 그런 유언도 한번 남기시고 근데 그 돈으로 네 아까 구르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 마당에 보면 한 10여 대가 이래 있었거든요. 리어카요? 근데 그걸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이건 뭘 하는 건지. 그걸로 뭘 하셨나요? 예, 예. 근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좀 나이가 20살 넘으니까 아, 그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장사하도록 만들어주고 빌려주시고. 풀빵 장사하도록 지원하셨군요. 그냥 무료로 그냥 주고 또 뭐 골목 안에 조그만 구명 가게 같은 거를 내어가지고 주는 예, 주변을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지금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칠성시장 가면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지게만 지고 네, 이렇게 심부름 해주고 한 푼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 도와주신 거죠. 니아까 열대를 갖다 희생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박기광 선생의 동상이 지금 어디에 지금 세워져 구미, 있죠? 구미 금우산 도립군 경내에 네, 그 세워졌습니다. 아드님들의 노력으로. 그게 84년도
그 12월 28일 날 제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 그 두루공원 안에 그 달구벌이라고 대구 달서구 두루공원 안에 네. 인물 동상을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제 동상이 세워졌는데 거기는 흉상이에요. 만신상 흉상이고 옆에 태극 횃불상을 예. 줬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대구 두루공원에 있는 예. 박희광 선생의 예, 흉상 그 사진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네. 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두리공원 그러면 네. 두 분이 함께 가셨네요. 형제분께서 자주 들르세요?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서너 차례 청소하러도 가니까 예. 관리하셔야 되니까 관리는 대구시에서 다 하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가서 이 흉상은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저게 1997년도 8월 15일 날 그 제목 있죠. 네. 되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아, 친필. 네. 아유, 또 가셨으니 또. 저희도 가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신께 바치는 걸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오직 약긴 강토를 되찾기 위해 조국 독립 투쟁을 하셨고 청춘을 차디찬 감옥에서 불사르셨습니다. 언제나 그제나 강복을 위해 싸우셨고 내일을 향해 통일을 염원하시며 기다리시던 모습 선언합니다. 한 많은 세월 동안 당신의 눈가에 맺힌 이슬과 깊이 패인 주름들이 말려주듯이 통일은 우리의 지상 과제이며 꼭 누워야 할 대응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제는 은총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통일의 그날까지 편안하소서. 아들 박정용 외 인석일성. 아니 진짜. 저게 네. 그 내용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통일을 염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평화 통일이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시에도 통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고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런 그 시라 그럴까 당신께 바치는 그런 글을 형님과 상의해서 이제 쓰신 거네요. 예, 직접. 쓰신. 네. 그런데 그 중에 세 분 중에 전부 이북 사람들이라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네. 이북 출신이라니까 더욱 더 그. 아니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두리공원을 이제 오고 가면서 아, 아들들이 이때 또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읽으면 가슴이 좀 뭉클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것과 또 별개로 우리 아버님과 어떻게 찍은 가족 사진은 없습니까, 형님? 우리 가족 사진은 있지만은 네. 아버지 가족 사진은 그때 그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저. 그 교동시장 안에 네. 에, 그 애명으로 그때 양키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중앙에다가 양복점을 했는데 사람 세 사람 들고 데리고 이제 직원을 데리고 했는데 자료가 몽땅 거기서 아니. 전부 소멸이 다 됐어요. 불이 나가지고 네. 입집에서 불이 났는데 전부 다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정말 이 뭐 독립운동 하신 얘기를 들으면 밤새도 모자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어, 두 분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근용 선생님 아버지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버지하고 참 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래도 제일 그때 애들하고 전부 다 내가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멋이 있어야죠. 내가 살았을 때는 지금도 밥 두 끼만 먹거든요. 10시 반, 오후에 5시 반. 왜냐? 동사무소 또 읍사무소에서 그 미국에서 공출해 온 그 밀가루로 연명을 했는데 그것도 세 끼를 못 먹어가지고 두 끼를 먹다 보니까 지금 습관이 완전히 되셨군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만약에 됐어요. 다시 뵙는다면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버지한테 뭐 지금 면목이 없죠. 어, 우리는 제가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작년에 뭐 대통령 표창까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받았습니다. 예. 아, 나는 뭐 신청도 안 했는데 아, 거기서 또 성격돼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주니까 참 아버지 덕을 참 계속 참 너무 고맙다고. 우리 박정용 선생님께서는 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하고 네. 있는 일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일 계획하셨어요? 지금 현재 고향에 갑니다. 생가가 예. 20년 전에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다 없어버렸어요. 박중환 선생님 생각? 예, 예. 예. 생가 본곡동 171번지인데 예. 거기에 다 없어지고 이래서 생가가 없습니다. 그 생가 건립을 하고 또 춘향관이나 기능관을 건립하려고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 자라는 후세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참 이게 역사의 말이지 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선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런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어린 학생들한테 네. 참 보여주고 네. 뭔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계획. 네, 거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독립투사들의 그런 정신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 예.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15 기획으로 마련한 2022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획하는 법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대구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민족 시인 이상화와 이상정 우리가 모르는 가족 이야기까지 제가 준비했거든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